공식 면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을 국민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하루를 더 참아줬다는 것도 대단한 결단인 것 같고요. 전 정권에 있어서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씨 그쪽에서는 군사정권을 했는데 이건 민주 정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통일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 그 정치 철학은 물론이고 또 경제 분야 이런 또 어떤 뭐냐 그분의 어떤 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사실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소위 말해서 그 햇볕정책, 포용정책으로 되는 햇볕정책 이게 그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오늘 그 정상회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. Initially, North Korea perceived this in the Sunshine Policy as a kind of a containment strategy or a very circumventive strategy to strangulate the North Korean leadership. But it turned out to be that it's very, very genuine and authentic. And particularly when the President Kim Dae-jung made a statement in his interview with Fuji TV last February, you know, Kim Dae-jung made it very clear that he perceived Kim Jong-il as a competent and rational leadership. And I think that that has really changed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, you know, Kim Dae-jung's sunshine policy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상회담을 가져오겠습니다. 나오는 자유 평화 및 무엇보다도 제가 미일 지난번 4.13 총선 3일 전에 급작스럽게 발표되짐으로써 그 동교의 순수성을 상실한 것들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랜 장기간 준비를 해서 실무자들이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샴페인과 만년필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두 정상이 일을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인으로서의 그 준비 과정이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.